한 번 터지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사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 유출을 재빨리 감지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산이나 염산 같은 화학약품 유출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한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만나보시죠. 소리 없이 새어나오는 화학약품. 환경은 물론 작업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필레명 액체 감지 센서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유해화학물질 감지 토탈 솔루션.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단순 화학물질 유출도 위험하지만 가연성 화학물질의 경우 폭발로 이어져 재산 피해를 비롯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렇듯 위험한 물질임에도 예방이 되지 않아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가족이 다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개발 및 생산한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센서의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예, 저희 기업은 위험 시설 관리 및 방지 분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쇄전자 기술 기반의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에서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함께 해외 유수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불산이나 염산 등 다양한 액체의 유출을 감지하는 센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곳.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통해 외산 위주였던 국내 누액 센서 시장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다는데,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는 PET, PI 필름 위에 신소재와 도전성 나노 잉크를 활용한 인쇄전자 회로 기술로 인쇄한 것으로 액체는 물론 화학 용량 및 유기 용제 유출을 신속하게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센서는 단순 센서와 거리 감지 센서, 화학 용액 센서, 누유 유기 용제 센서가 있으며 센서와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기가 있습니다. 제기는 유선, 485 통신, 무선, 낸, LTE, 와이파이 등 설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32채널 제어기는 누수, 화학용량, 누유, 유기용제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센서 장치는 케이블 방식으로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이곳의 센서 장치는 필름 형태로 바닥이나 파이프 등 원하는 곳에 양면 접착제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센서의 응답 속도가 중요하다는데, 리크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센서의 응답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액체 등 화학물질 누출 시 외산 제품은 많은 양이 누출되어야 하고 감지한 시간이 약 20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면 저희 제품은 작은 양에도 신속하게 감지가 됩니다. 평균 1에서 10초 이내에 감지 경보음이 울리고 통합 모니터에 정보가 전달되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최근 자기유도식 유해화학물질 검출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신기술의 핵심 성능은 무엇일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자기유도식 유해화학물질 검출 센서 기술은 산성과 알칼리 용량에 대한 생신감도에 반응하며 극소량부터 대량 용량 누출까지 선택적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서 길이는 수백 메타, 물질 종류, 용량의 양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센싱 전극의 표면에 박막 코팅층이 없는 관계로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이렇듯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와 안전 인증서는 물론 다양한 특허증까지 획득했다고 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개발한 이곳. 대한민국 산업 안전을 넘어 세계 화학물질 안전에 일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김동완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예, 화학사고는 인도 폭발 화학사고, 구비 불산실 사고, 또 빈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금전적 문제도 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아, 저희 필름형 그 센서는 필름에다가 인쇄전자 활용 기술로 실버 나노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위에 센싱 홀이 있습니다. 센싱 홀에 액체가 떨어지게 되면 제한가의 변화로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화학 용액 센서와 오일 센서가 있습니다. 화학 용액 센서와 오일 센서는 그 인쇄전자 활용 기술과 고분자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화학 용액과 오일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저희들 회사를 10년 이상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기술이 좋다 보니 기술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모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조품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필름 센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 산업 현장에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산업 화학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또 해외 시장에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루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요.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더 피로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물을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